한국 기독교 생명윤리협회가 지난 17일 충현교회에서 마약 중독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생명윤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이명진 상임위원장은 마약 중독에 대한 신학과 의학의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가 사회 전반에 전해져야 한다며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마약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의과대학 민성길 명예교수는 마약 중독은 정신장애라며 마약 남용의 원인과 부작용,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서 발제한 전 총신대 교수 이상원 상임대표는 마약 중독의 진정한 치료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능력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